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쪽 그 매매하고 임대차 한번 보는데,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쪽 그 매매에서는 주로 시험이 무엇을 가지고 잘 출제하냐 하면은 534페이지에 있는데, 그지? 페이지 534페이지 매매인데, 매매에서는 주로 매매 뜻, 그 다음에 뭐 예약도 있고, 세 번째 무슨금, 계약금. 그 다음 네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니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도인의 권리 의무. 항상 여러분 그 공부하기 전에 뭘 중요하냐면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그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노? 쟁점, 그렇지? 아 이제 조금씩 되네. 그 쟁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그지? 그럼 매도인의 권리 의무 다섯 번째. 매수인의 권리 의무, 그지? 그 다음, 여섯 번째,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 일곱 번째, 환매와 재매매 예약인데, 여기서, 여러분,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합쳐서 몇개 나오냐면 세개 나오거든. 아예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매매에서는 꼭 나오는 게 어느 거?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거 하고 주로. 그럼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매매는 주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고 그다음에 요 계약금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매매에서는. 무슨 금? 계약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그지?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 매매는 뭐고? 계약이지.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다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이제 공부 어느 정도 좀 됐으니까 매매는 무슨 약이다?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그지? 그거. 그래서 여기서 매도인은 무슨 권을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지? 근데 약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해야 되는 거지, 그지? 매도인은 재산권 주고 매수인은 대금 주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위지? 이행이지.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다. 매매 오리지널 뜻은 뭐다? 계약.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그지? 그럼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정하고 난 뒤. 약정에서 이제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약정에서 잘 내는 거는 뭘 가지고 잘 내노? 요거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그지? 무슨 물건을 매매? 타인 소유. 그다음에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무슨 효? 유효. 왜냐면 여기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매매가 핵심이다.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지?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매매 뜻에서는 뭐별 문제가 되는 거 없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매매 뜻 가지고 가끔씩 낸다.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나오면 OX, X. 여러분 금방 제가 말을 했는데도 X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안 들어있다? 약정. 그치? 항상 뜻을 이야기할 때꼭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약정. 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하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치? 그거 기억하고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의 의무는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됐습니까? 금전해야 되고, 다른 물건, 재산권 하면 그건 교환으로 간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가 있다. 자,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냐면은 재산권을 이전한다. 그게? 무슨 권을 이전한다? 재산권인데, 여러분 재산권은 어떤 게 있노? 재산권은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지, 그지? 채권도 있잖아, 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그지? 그래서 꼭 매매는
근데 일반적으로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소유권 이전하고 돈 받는 거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시험 가끔씩 나온다. 지상권도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그래서 요 재산권 끝났다. 그러면 요 매매는 어쨌든 무슨 약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권 대금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채권도 재산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인데 자 예약은 이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예약은 그죠? 본계약이 있고 뭐가 있고 본계약이 있고 이제 예약이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뭐 하는 거 약정. 근데 만약에 본계약을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갑이 예약을 해놨다고 갑이 뭐를 해놨다 예약. 그러면 여러분 또 예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우리 알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갑이 예약을 해놨을 때 갑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시 뭐 갑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계약 성립한다. 무슨 시? 즉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그러면 자 계약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만약에 예약을 해놨을 때 뭐를 해놨을 때 예약을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노? 예약자 손에 달렸지. 예약자가 계약 성립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악세하면 무슨 시? 즉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방 예약 완결권이란다, 이게.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 그래서 요 예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무슨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된다? 일방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합니다. 예약자의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이걸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 그제 그럼 일방 예약 완결권은 이거 뭐 할 수 있냐 하면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주로 요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낸다. 무슨 등기를 가지고 낸다? 가등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1번 갑, 2번 을 가등기 해놨다. 그럼 을이 예약자다 이렇게 한다. 을이 무슨 자? 예약자. 가등기권자가 예약을 해놨단 말이 예약자인데 자, 근데 이제 요 누구하고 예약을 해놨냐 하면 갑하고 예약을 해놨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가등기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가? 갑이잖아. 우리 가등기를 알잖아. 그지? 그,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고. 3번 병. 자, 가등기 예약 이후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하는 거를 예약 완결권 행사다.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우리 이거는 가등, 시험에서 늘 등기법에서 나오잖아. 그지?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고? 병인데, 본등기는 누구를 대상하러 하냐 하면은 누구?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누구? 갑. 그렇지. 요거 꼭 한다. 예약완결권은 현재 명인을 대상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하면 OX X 어느 거? 가등기 당시의 명인 누구? 갑. 그래서 요 가등기 예약 이후에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에게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하면 뭐 양도인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나온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말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말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를 가지고 내냐 하면은 무슨 등기를 가지고 낸다? 가등기를 가지고 낸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해놨을 때 가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구에게 완결권을 행사하느냐 하면 뭐 양도인. 또 다른 말로 가등기 당시의 명인이지 현재 명인. 요 사람을 무슨 명인? 현재 명인, 양수인은 본등, 뭐, 완결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거 기억한다. 요거 나오고, 그럼 요거 이제 뭐, 완결권은 그냥 가등기 요거 한 개 기억하면 되고, 그지? 그래서 가등기고 양도 상속 가능하고, 무슨 상속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뭐, 이 야완결권은 일종의 무슨 권? 형성권, 뭐, 이런 거, 그지? 뭐, 그런 거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지.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래서, 요, 약은 나오면 무슨 야완결권? 야완결권을 가지고 낸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약금으로 갑니다. 무슨 금으로 간다? 계약금. 다 여러분 조금씩 했잖아. 우리 유동적 무효할 때, 그지? 그래서 계약금은 매매하고 무슨 또다? 별도 계약금.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지?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지?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면 됐습니까? 계약은 몇 개냐면 몇 개? 두 개. 우리 알죠? 그죠? 자, 갑과 을이 1억에 매매했다. 집을. 자,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중도금 뭐 잔금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중도금 5,000만 원 하면 잔금 이론상 얼마? 5,0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 왜? 계약지급 몇 개? 두 개. 그지? 두 개고, 요 중도금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매. 무슨 애? 매매.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이러잖아. 그지? 매매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거 계약금 중도금 해가지고 1억 되고, 이론상. 계약이 뭐가 되고 나면은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그럼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지. 잔금 주면서 그 자리 어차피 1,000만 원 돌려받았다니까 어떻다? 그렇지. 번거롭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금 안 받고 계약금 안 받고 내가 잔금 줄 때 얼마만 줄게? 4,000만 원 줄게 하는 게 이게 관습이면서 구도원 관습이면서 묵시적 합의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1억이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어디에 충당하겠다? 잔금에 충당하겠다 하는 묵시적 합의면서 관습인데 그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지. 원래 이론상이거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금은 그래서 됐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인데 됐습니까? 네, 종된 계약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요 계약금 계약은 요거 잘 나온다.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예.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립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금의 승질인데, 계약금의 승질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체약금, 해약금, 위약금.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다시 뭐, 체약금, 위약금, 해약금 몇 개 있다? 세 개. 요 체약금은 체결됐다는 증거, 정약금. 그래서, 계약이 승립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면은, 원래 매매는 언제 승립하노? 약정 하면은 승립하잖아요. 무슨 K? OK 하면, 뭐, 계약서를 써야 승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K? OK 하면 승립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나 오케이 한 적이 없다 잡아 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무슨 금이 지불된 경우는, 계약금이 지불된 경우는 당연히 뭐 무슨 케이가 있었다, 오케이가 있었다 하는 걸로 보는 거. 이게 체약금이.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요 해약금은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 착수전까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예? 다시 뭐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어도 해제, 있어도 해제, 막 변심해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받은 쪽에서는 어느 거? 배. 준 쪽은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그래서 이 이행 착수라는 것은 아까 무슨 금이다? 중도금이다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와 함께 또 중요한 건, 해약금에서 중요한 것은 무수롭게와 함께, 자유롭게와 함께 해제하더라도 무슨 배상, 손해, 이게 두 개가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근데 만약에 하는데
받은 쪽은 얹어서 받은 거 돌려주는 거지, 그지? 하고 그럼 자기가 더 주는 거는 그것만큼만 얹어서 주면 되고 준 쪽은 뭐하고 포기하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 언제까지? 이행착수 중도금 여기서 가면 이행착수는 언제냐면 실질적 이행착수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예? 무슨적 이행착수? 실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4월 2일 계약금 주고 4월 10일 날 중도금, 4월 27일 날 잔금인데 4월 10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 며칠 날? 중도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1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부동산 뭐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고. 무슨 금 날짜가 지났는데 중도금 날짜 지났고 아직 매수인이 무슨 금 안 주고 있고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매도인은 100을 해제하면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무슨 금 날짜 지나도 무슨 착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행 착수는 어떤 이행 착수냐면 실질적 이행 착수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한다. 무슨적 이행 착수? 실질적 이행 착수다 하는 거. 자, 그럼 거꾸로 계약금 주고 나니까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누가 해제할 것 같아서? 매도인이 해제할 것 같아서 그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 중도금은 4월 10일이지만 4월 4일 날 자기가 알고 있는 매도인의 계좌로 중도금 5천만 원인데 절반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예? 얼마를 송금했다? 2천만 원을 송금하고 매도인에게 알렸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행착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착수? 실질적 이행착수. 그래서 미리 이행착수도 무슨 착수다? 이행착수다. 미리 이행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미리 이행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착수. 그 다음부터는 배액을 상환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하는데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법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이 됐습니까?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딱 하면 됐습니까? 했을 때 우리 민법은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게. 민법은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잘 낸다.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 그래서 계약금 아까 했죠. 계약금 중요하다 했잖아요. 계약금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무슨 금을 가져야 된다? 계약금에 대한 특징. 1. 뭐 없이? 두 번째. 와 원상회복이 없노. 예, 논리적으로 돼야지. 이행 착수 전이니까. 뭐 한 게 없다? 이행한 게 없잖아요. 다시 무슨 착수 전이니까? 이행 착수 전이니까 무슨 회복 없다? 원상. 자, 세 번째 무슨 없게? 자유롭게. 네 번째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노? 노란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항상 노란 거일 때는 아 저게 중요하구나 여기서. 그러면 해약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회복 없고 원상 회복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무슨 없게 자유로.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 없었던 걸로 본다. 소급표.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매도인은 해제하고자 할 때는 실제 지금 받았잖아요. 받은 건 돌려주고 받은 만큼 준다.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해제 시에는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 그자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 중요하다. 실제로 뭐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하는데 자 근데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무슨 탁할 필요는 없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요거 중요하다.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는 특약 무슨 말이고? 자유롭게 이유 없이 자유롭게 안 된다고. 그럼 여기도 아까 했죠.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줘.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없게는 안 되고 위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해약금에 대한 특징은 아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중도금 주고 나면 무수롭게 자유롭게는 안 되고 중도금 주고 나면은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반을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거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금으로 갑니까? 위약금으로 간다. 무슨 금? 위약. 위약금은 위반했을 때 뭐 위반 시 무슨 배상? 여러분 위반하면 우리 민법은 위반했다 무조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자 만약에 을이 위반했습니다 을이 위반하면 갑은 을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 그러면 그냥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손해배상 얼마 받아요 이거 없거든 그냥 선생님 얼마 정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모르지 내가 상황이 모르니까 민법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만 돼 있지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너끼리 알아서 입증해가 해라고 무슨 정? 입증 그럼 입증하기 힘들다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입증해갖고 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수긍하면 되는데 수긍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법관에한테 인정받아야지 무조건 전국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이러이러하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하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아는 것은 원칙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소송을 하면은 너가 뭐 한다? 이긴다 이런 말이지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만 물으면 선생님 피곤해 하는 거지 아 이게 그냥 좀 이렇게 할 때 어? 그냥 선생은 이게 받을 수 있느냐 없나? 있다 선생님 어떻게 받아요? 모르지. 제일 좋은 거는 법보다 뭐가 제일 좋다? 주먹. 그렇지. 무슨 폭 데려가는 게 제일 좋다? 조폭 데려가서 받는 게 최고다. 뭐가 없다면? 그렇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잖아. 떼인 돈 받아줍니다. 채권 추심회사. 정식적으로 기재부에 등록한 추심회사입니다. 정식적 그래 요즘 조폭은 그것도 조폭이다 거의 한 절반은 정식적으로 기재부에 등록해 그런 일만 한다고 근데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몰 후에는 전화하면 안 되고 이러는데 그 아들은 뭐 일몰 후에도 뭐 하고 전화하고 집에 가서 앞에 뭐가 밤에 서 있다가 저 아시죠 뭐 이렇게 말 많이 안 하거든 뭐 저 아시죠? 예, 그 빨리 갚으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 입증의 번거름을 덜기 위해서 미리 금방 무슨이 미리 다시 무슨이 미리 손해배상금을 정해놨다고 무슨 배상금을 정해놨다?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 그럼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만약에 손해가 발생해야 될 상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상이 발생했을 때는 요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금이?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이게 해약금이라고 그럼 예를 들면 뭐 갑이 계약금을 예를 들면 갑이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 1억 줬다 그럼 1억 받았다 그럼 갑이 위반하면은 손해배상금 얼마? 1억 받은 돈 1억은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1억 받았잖아요. 1억 받은 만큼 만약에 갑이 위반하면 손해배상금 얼마? 1억 해서 얼마 돌려준다? 2억. 그럼 을이 만약에 위반하면은 준 돈 뭐 한다? 몰치 하는 거지. 그게 이게 무슨 금이다? 위약금이다. 그럼 여기는 어쨌든 계약에서 위반 사유가 발생해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이 청구해야 될 상이 발생하면 갑이 위반했을 때는 받은 만큼 을이 위반했을 때는 준 건 무슨 치? 몰치. 이게 위약금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그 계약금을 갑이 몰치하거나 을이 100을 받으려면은 뭐, 무슨 반을 입증해야?
위반만 입증하면은, 그래서 요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무슨 반 사실만,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무슨 사실만?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뭐, 손해발생 사실. 손해발생 사실 입증할 필요 없고, 손해액. 액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금으로 변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슨 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또 이행 무슨 주 전까지는? 착수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오케 자유 오케. 그래서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요거 두 가지 기능, 해약금의 기능과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기능을 무슨 께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이,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선생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아무런 말이 없다. 밑에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그때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 이거 해약금으로 한 경우 만약에 무슨 바라면은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무슨 또로? 별도로 계약금을 뭐 몰취하거나 배액하거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계약금은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어떤 게 위약금이냐면 계약서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서 매도인이 위반 시는 얹어서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몰취, 위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나, 안간 위반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무슨 금이다? 위약금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럼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위약금은 아까 무슨 배상금을 정해놓은 거다? 손해배상금. 근데 이럴 때는 또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아까 요거는 위반 뭐만 입증하면 된다? 사실만 입증하면은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발생 사실 손해 입증할 필요 없다. 자, 근데 요거 잘 나온다.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경우, 근데 부당이 과다하면은, 어떻게 과다하면은, 부당이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과소하면은 정액할 수는 없다. 그런 것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금? 계약금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꼭 매매 기억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 대금은 돈, 다른 물건 안 된다. 재산권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 이런 것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권리 의무로 갑니다. 매도인의 권리 의무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의 의무 중에 제일 핵심은 재산권이죠. 완전한 재산권 거지. 예?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매도인의 의무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과실을 가지고 살립니다. 무슨 실? 과실. 자, 여러분 항상 과실 나오면은 기본 원칙이, 우리 저번에 했죠.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자, 그래서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돈하고 관계없다. 자, 무조건, 자, 매수인이 인도받았다. 그거 잘 나온다고 항상 꼬시거든. 매수인이 인도받았다. 돈 하나도 안 줘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됐습니까? 그럼 돈 한 개도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주냐면 이자. 왜냐면 박치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과실 굉장히 잘 나온다. 과실은 무조건 목적물을, 돈하고 관계없이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인도 전, 빨리.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받았다. 돈 하나도 안 줬다. 누구? 매수인. 맞습니다. 돈 안 줘도 매수인이다. 그거 잘 나온다. 그러면 물건 받았다. 돈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무슨 치기니까? 박치기. 자. 원래 물건 먼저 받았다. 돈 안 줬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돈 하나도 안 줘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럼 자,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원칙. 그러나
물건 먼저 받고 돈은 천천히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매도인이 물건 팔려고 물건 줘, 돈은 나중에 주세요. 있잖아요. 그지? 그럼 물건 받았다. 돈 안 줘도 누가 수취 빨리? 매수인. 자, 원칙은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되노? 이자. 근데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걸, 상대방 일방에도 기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 일방에도 뭐가 있는 경우? 기한이 있는 경우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지? 자, 요거. 그래서,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은, 자, 계약 이선 후, 인도하지 않았다. 누가 점유하고 있노? 빨리, 매도인에게 어떻게 한다? 기소. 무조건. 완납. 근데 딱 한 개 예외가 있다. 과실은 완납. 모두 지불한 경우 하면은 그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건 간에, 누구? 매수인. 그럼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이 완납했다. 누가 수취해야?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수취한 과실 누구한테 이전? 매수인. 매도인은 수취해서 누구한테 이전? 매수인. 이렇게 된다고.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납밖에 없다? 완납. 자, 인도하지 않았다. 누구? 매도인. 그럼 매수인은 목적물을, 자, 원칙 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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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받았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빨리. 매수인. 그럼 돈 안 줬다. 원칙 받은 날로부터 뭐를 지불한다? 이자. 누가 받은 경우? 매수인이 받았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그러나 대금 지급액에서, 자, 물건 받고 돈은 나중에 줄게요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금 지급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경우? 기한이 있는 때에는 뭐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거 잘 나온다. 근데 요 과실은 딱 한 개 있죠. 무슨 납? 완납 하면은 누가 수취한다? 빨리. 매수인. 그 외에는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 점유. 돈 안 줘도 인도받았다. 누구?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받았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물건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박치기가 아니고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무슨 납한 경우? 완납. 다른 말로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자, 3분의 2 지불해도 여전히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꼭 기억한다. 반드시 무슨 납? 완납. 모두 지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를 지불해도 목적 뭐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요거. 그 다음 매수인은 의무. 자, 원칙적으로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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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매수인은 대금 지급은 무잖아요. 그지? 원칙은 물건 주면서 돈 받는다고. 그래서 인수받았다. 과실 누가 수취하고? 매수인. 그래서 돈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무슨 치기 때문에 그렇다? 박치기. 그럼 자,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이거 막 그냥 읽으면 정신없거든. 그럼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왜? 박치기. 그러니까 동시행이니까. 박치기를 동시행이란다. 그게? 그래서 대금 지급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추정이 중요한다는. 무슨 정? 추정. 그러니까 매매 당사 일방의 의무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무슨 이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행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권 이전, 완전한 재산권. 그하고 이제 뭐 종물, 과실은, 과실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 누가? 매도인이. 근데 완납했다 하면은 수취한 과실은 뭐한다? 반환. 인도. 다시 원칙, 매도인은 점유하고 있다.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잘 나온다. 근데 무슨 납? 완납. 모두 지불한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경우 과실은 어떻게 한다? 인도.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종물도 원칙 어떻게 한다? 이전. 종물은 원칙 무조건 뭐 주물이 이전하면 뭐도 이전, 종물도 이전, 뭐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본적이다 말이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매수인은 대금 지급 장소 지참채무. 지참채무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그러나 인도와 동시에, 뭐와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하면 대금 지급 장소. 아, 인도 장소. 되겠습니까? 무슨 치기일 때는? 박치기일 때는. 그죠? 자, 대금 지급 장소 여기 나오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누구의 주소지? 와. 원칙 민법에서는 지참채무라고.
지참채무 돈은 누가 주는 거고 매수인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그러나 무슨 치기일 때는 박치기일 때는 뭐 인도와 무슨 시에 동시에 하는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이렇게 해서 끝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고만 있으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에 딱 그 기본 그거든 털 뭐다? 털 그지? 뭐? 털 무슨 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그 프린트 나간 거 꼭 기억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간다 갑니다 자 가는데 여러분 매도인 담보 책임이 시험 문제 꼭 나온다 했죠 그지?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자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하려면 어떤 재산권 이전? 완전한 재산권 이전 그치? 간단하게 처음에 자 이제는 여러분 저하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있는 거? 책 논리 책 뭐? 논리 만약에 법 조문에 없다 그럼 판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선생님 판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다 그러면 그 판례 맞다 그러면 선생님 판례 이유가 뭐야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 선생님 무조건 판례에 이렇게 하고 와 몰라요 그냥 판례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떨어진다 판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에 이유가 있다고 판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일방에도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한다? 추정 와 동시행이니까 물건 나중에 하면 상대방도 뭐 나중에 거기에다가 그걸 그래야 한다 그럼 자 여기는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돈 다 줬다 무슨 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자 돈 주고 재산권 이전해야 되는데 완전한 재산권 이전하는데 재산권에 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런다 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하는 거지 이게 줬는데 재산권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데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봤거든 담보 책임 설명하면서 저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한테 담보 책임 물어보면 그냥 담보 책임이 중요하니까 담보 책임 공부하는 것이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기본 이유는 알아야 된다고 매수인 뭐 다 줬다 매도인 재산권 어떤 재산권 완전 재산권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매도인 근데 돈 안 줬다 담보 책임 없다 뭐 안 줬다 돈 안 줬다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돈 안 줬다 어떻게 하면 되노 지금 어디에 매도인의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고 돈 안 줬다 돈 안 주면 되지 그걸 무슨 이행 동시행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줄 때까지 돈 줄 수 없어요 무슨 이행 동시행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동시행을 1차적 책임이라고 그러고 다시 동시행을 몇 차적 책임? 1차적 담보 책임을 몇 차적 책임? 2차 2차라는 말 안에는 대금을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노? 아 담보 책임 묻는데 담보 책임인지 담보 책임인지 묻는다 돈 다 줬는데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노? 어? 제일 중요한 건 함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제일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 백화점. 백화점 왜냐면 백화점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백화점은 비싼 대신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뭐 환불.
이상하다 교환 무조건 되잖아요. 그게 담보 책임이라고. 근데 전통시장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상해요 했다가는 쭉 사발나지. 가져갈 때 잘 살펴보고 가져가야지. 왜 나중에 어떻게 그래서 마음 여린 아줌마나 아가씨들은 전통시장 가면은 막 하잖아요. 전통시장은 뭐 안 됨. 교환 함부로 안 됨. 그게 기본이죠. 근데 요즘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그지? 자, 근데 어쨌든 그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럼 하자가, 돈 다 줬는데 하자가 있다. 제일 좋은 건 뭐? 환불. 조금 적다. 무슨 감액? 대응 감액. 수량이 적다. 대응 감액. 매우 크다. 환불. 환불을 뭐라는 말 쓰냐면은 해제. 이런 말 쓴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그럼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아까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지? 하고, 이건 법정 책임. 어디에 있는 거? 민법. 그러니까, 당연히 돈 다 줬으면 어떻게 해야지? 완벽해야지. 돈 다 줬는데 완벽하지 못하다? 매도인이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게 어디에 있다? 민법. 그래서 민법에 있는 법정, 그래서 담보 책임은 책임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라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매수인은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도? 완벽. 완벽한 재산권이야. 그럼 하자가 있다. 뭐 때문에 하자가 있건 간에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렇지. 무과실 책임. 매도인이 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매도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하면 OX? X. 뭐? 그럼 또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OX? X.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거 잘 나온다. 말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자,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지는데, 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자, 물건 팔면서, 내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 근데 앞으로 하자가 발생한,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그건 나 뭐지잖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면밀히 확인하고 살아. 하는 거 하고. 모르고 있는 하자 머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 알고 있는 하자 알리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 그래도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마. 나 그 하자는 머지지 않아. 책임. 그런 경우는 유효. 근데 누구는 알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안 져. 알리지 않고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안 져. 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알고 있고?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 알리지 않고 한 배제 특약과 이미 제3자에게 설정 이전해준. 되겠습니까? 그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누구는? 매수인은 재산권 취득 못한다고. 매매 본질은 매수인이 재산권을 취득해야 되는 게 본질이거든. 그럼 이미 제3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그거 해도 나는 책임 안 져 하더라도 나중에 그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면은 매수인은 재산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럼 매매 본질에 반한다. 매매 본질은 매수인이 뭐 하는 거? 취득하는 거. 그거거든. 그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특약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이 하자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었다. 무슨 적불렁? 원시적 불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매도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아까 매매에서는 그지? 매도인 하면 매매를 가리킨다. 매도인, 매수인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뭐다? 매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은 아까 뭐다 줬다? 돈 다 주고 재산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권을 아예 못 받는다? 무슨 환불이란 말 안 쓰고 해제. 환불을 해제라는 말 쓴다.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자,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 매도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있는 한 개 있는 걸 때는 교환해 주세요. 안 되지만 여러 개 있는 그걸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는 뭐 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해제 대신에 그걸 완전물 급부. 됐습니까?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고.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뭐, 교환, 수리해 주겠다. 없다. 요 하자보수 청권이란 건 없다. 매매에서.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집. 도급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게. 요거 잘 나온다. 다섯 개 집어넣어가지고, 됐습니까? 모의고사, 뭐, 제가 안 봤는데, 이번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나오거든.
단 매도인은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것 하면 무슨 보수? 하자 보수. 매매에서는 고쳐주겠다 없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환불하든지 교환해두든지, 매매는 뭐하든지 환불하든지 교환하든지 고쳐주겠다 이거 없다고. 하자 보수는 어디서 나온다? 도급.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매수인은 뭐 대금, 매수인은 뭐 대금, 매도인은 재산권, 재산권인데 여러 가지 있죠. 재산권은 아까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 뭐 다 있잖아요, 그지? 그 우리가 보통 우리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는 소유권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그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내용은 네 가지가 있다. 뭐 권리, 물건, 경매, 채권. 되겠습니까? 예. 권리는 이건 소유권, 소유권을 가리킨다. 무슨 건? 소유권.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칠판 있는 거고, 요 도표를 이게 완전히 기억해야 된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몇 개냐면 다섯 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두 개. 경매는 몇 개? 한 개. 채권은 잘 안 낸다. 됐습니까? 예.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근데 무슨 건 이전 못 받는다? 소유권을 이전 받는데, 아까 좀 무슨 건 이전 받는데? 소유권 이전 받는데,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다. 자, 요 몇 개 있냐면 다섯 개 있다. 자, 한번 보자. 요거 도표 이거.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 그거 꼭 떼야 된다. 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자, 요거 한번 보는데,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거지. 뭐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뭐를 들으면서? 뭐를 알기 위해서?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무슨 템? 내용을 그냥 내용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든. 무슨 템을 알기 위해서? 시스템. 그치? 그게 이제 실력이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책 그냥 막 많이 보면 될 것 같아도 무슨 템이 안, 모르는, 무슨 템이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는 책 봐봐야 띵 하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 가장 결함이지. 요즘 이거 잘 봐라, 이게. 자, 누가 약속 못 지켰노? 그렇지. 어? 약속 못 지키면 무슨 배상? 그렇지. 아,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 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시험은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노? 매도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자,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잖아요.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 묻잖아요. 시험은 누구 거 나오겠노? 그렇지. 항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는 그런 거 자꾸 해야 된다고. 항상 시험은 일단은 매도인은 뭐 진다? 자, 근데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지. 그럼 일단 누가 약속 못 지켰으니까?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켰으니까, 약속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번지수 조심해야 된다, 신경 쓰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냥 무조건 손해배상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지. 요건. 매수인이 뭐냐? 몰랐느냐? 알았느냐? 선이라야. 자, 매도인은 담보 책임 하잖아, 그지? 그럼 매수인이 뭐 했다? 몰랐다, 무슨 배상? 알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 지금 매도인 거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죠? 그럼 다른 사람 건데 누가? 갑과 을인데, 갑이 매도인인데 병건데, 병거를 누가? 매도인이 자기가 이전 받아가지고 취득하겠나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것도 누가?
병거라는 사실도 누가 알고 있다? 매수인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누가 병이 알바기로 나가지고 매도니 이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준 돈만 돌려받아야지 무슨 배상 없다. 와, 그렇지. 그런 거 시험은 뭘 가야 된다? 그렇지. 항상 권리자의 상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 우리 저번에 했죠. 계약체결사의 과실도 신뢰익인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라야 신뢰익 손해. 과실로 몰랐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예? 그럼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몇 개 있다? 다섯 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따로 넣으면은 모의고사 치든 시험 나오든 그대로 나오거든. 오늘은 그죠? 원래 오늘 쉬고 싶었다. 그럼 요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뭐 다 줬다? 오, 그거 중요하다. 했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해가지고, 누가? 매수인이 이전 못 받게 됐다고. 받게 됐다고? 이전 못 받게 됐다고. 뭐 다 줬는데? 누가 취득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요거는 돈 다 줬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다. 이것도 돈 다 줬는데 뭐 수량이 적더라. 그거 뭐 다 줬는데 못 받으면은 해제. 준 돈 돌려받아야지. 이거는 대응감에 이거는 오 쉽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약속 못 지켰노? 그렇지. 매수인이 아까 했죠. 근데 매수인은 처음부터 몰랐단 말이지. 매수인은 순수했다고. 그러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그런 거 나온다고. 막 이걸 이렇게 막 기억년 티글 이렇게 어떤 데 해갖고 가면은 선생님이 막 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우라. 그래 여우갖고 시험 못 나온다고. 간단하다. 매수인이 몰랐다. 무슨 배상?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알아도 손해배상이 있는 게 있다. 그거 예외 그런 거. 간단하게. 그거지. 자, 돈 다 줬는데 전부, 돈 다 줬는데 일부 못 받고, 돈 다 줬는데 수량 부족. 이건 돈 다 주고, 요거는 요 용익적 권리는 돈 다 주고 소유권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가져왔다. 근데 사용 못한다 지금. 누가? 내보다 이미 벌써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권을 갖춘 무슨 차인, 임차인 이런 사람이 쓰고 있더란 말이지. 무슨 거는 가져와도 내가 지금 당장 사용 못한다. 그러면 이거 사용 못해가지고 그럼 그건 두 가지지. 매수인이 사용 못하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바로 써야 된다고. 써야 되는데 사용 못하니까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지 해제. 근데 기다릴 수 있다. 요 사람이 영원히 씁니까? 조금 써다가 나갑니까? 써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기간이 무슨 금? 조금 남아있다.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렇게 한다, 이게. 요거. 요 네 개까지 한다, 네 개. 그럼 간단하게 요 다섯 개는 요거는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증. 냈죠. 부부 수량 부족 용익증. 부부 수량 부족 용익증. 다시 뭐? 부부 수량 부족 용익적.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매수인. 요게 중요하죠. 선이냐 악이냐. 대금 감액 해제권 무슨 배상 손해 배상 제척 기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럼 매수인이 선이. 여러분, 매수인이 몰랐다. 무조건 무슨 배상이다? 누가 약속 못 지켰기 때문에? 매도인.
근데 매수인이 악이다. 뭐다? 악이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간단하다. 그러면 딱 일단은 여러분 찍더라도 딱 대충 몰라도 딱 담보 책임 문제란 말이지. 매수인이 모르고 있었다. 무슨 배상? 손해.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있다. X 이렇게 간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간단하지 뭐. 근데 이제 자 요거는 돈 다 줬다. 선인일 때는 무조건 되지. 뭐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근데 악이다. 처음부터 알면서 누구 능력을 믿고? 지금 다른 사람 거다. 근데 매도인이 취득해서 자기 매수인 자기한테 이전하겠다. 장남한단 말이지. 근데 누구는 불안하지만 매수인이 불안하지만 누구 능력을 믿고? 돈 다 줬다. 근데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은 만큼 매도인이 취득 못하게 됐다고. 그런 경우는 뭐만 돌려받아야지? 돈만 돌려받아야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누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 그렇지. 그런 경우는 무슨 죄만, 해제만, 손해배상. 그럼 요거는 이전 받아서 아예 조금도 못 받았죠. 그래서 요거는 제척기간 제한이었다.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요 일부 타인의 권리. 요거는 갑이 을에게 100평. 몇 평? 100평 갑. 근데 10평이 병 거더라고. 90평은 갑 거고. 그러면 을이 100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갑은 자기는 몇 평밖에 안 되지만 10평 누구를 취득해서 병걸 취득해서 이전할 생각으로 계약했다고. 몇 평값 받았다? 100평. 근데 요 병이 알박이로 나왔고 10평 이전 못하게 됐다고. 몇 평은 이전해도? 90평 이전해도 10평은 못하잖아요. 그럼 몇 평값 줬는데? 10평값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그럼 이 90평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학원 만드는데 예를 들면 95평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예를 들면 100평 계약을 했다고. 그럼 90평만 받아가지고 학원 만든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이고. 자, 요거. 선임이면은 몰랐죠? 손해배상 있죠? 몰랐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렇게 담보 책임을 우는 경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요거. 선인 경우는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근데 요거 조심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선인. 타인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타인에게 속해도 관계없다. 근데 누가 취득해야?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해야지. 근데 타인에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여기서 안 날은 일부가 누구에게 속하고?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뭐해서 요거 취득해서 이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잘 나온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하면 OX? X.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믿고 다 줬다. 불안하지 마. 근데 역시 예측한 대로 일부를 못 받게 됐다. 하면은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하고 해제,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요거는 악이죠. 매수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요렇게 한다. 그 다음 수량부족. 자, 요 10평이 병거더라. 요거 일부 타인의 권리다. 요거 조심한다. 자, 갑으로부터 을이 100평이라고 샀습니다. 자, 100평이라고 샀습니다. 나중에 좀 한 일주일 지나서 실제 면적을 재보니까, 실측해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그럼 몇 평값 돌려받아야지? 10평값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90평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아까 95평이 있어요. 90평만 가지고 짜투리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수량이 적다는 걸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 이거 조심한다.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 돈 준다, 안 준다.
요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도 병, 10평이 병거니까 알면서 누구 능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100평값 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90평, 이거 전체가 90평밖에 안 되거든.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100평값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그래서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용익적 권리는 돈 다 주고,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무슨 건 이전도 했다. 소유권 이전 받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더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더라. 무슨 건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이 몰랐다. 근데, 그래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기간이 조금 나가 있더라. 그럼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근데 요거, 악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소유권 내가 받지만 지금 당장 사용 못 한다. 지금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지금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더라고. 아직 1년 3개월이 남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산다. 소유권 이전 받지만 내가 당장 못 들어가잖아요. 1년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만큼 돈 다 주고 삽니까? 싸게 삽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내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당장 사용 못하고 지금 내보다 다른 쓰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나간다.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내가 사용 못한다는 알면서 살 때는 돈을 다 주고 삽니까? 까고 삽니까? 그렇지. 악인 경우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다 알면서 샀을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이렇게 한다고. 요 네 개. 몇 개? 네 개. 네 개고.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한다. 좀 이따가 하고. 자, 담보적 권리의 제한은, 자, 요 저당권 또는 가등기. 요거 가지고 잘 낸다. 무슨 건? 저당권. 요 저당권 뒤에 전세권이 물고 나오면 요거 담보적 권리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거. 갑이 을에게 우리 1억. 집이 얼마? 3억. 인데, 3억 다 주고 샀다고. 그럼 저당권이 설정해 알면서도 또 샀죠. 누가 꼭 갚겠다고. 매도인이 갚겠다. 샀다. 근데 매도인 못 갚아가 실행한다. 그럴 때 담보 책임. 그래서 요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실행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거나 자기가 대신 갚았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선임이면 무조건 무슨 배상 있노? 손해배상 있죠. 요거는 담보적 권리는 선이나 악이나 똑같다. 다시 선이나 악이나 똑같다. 선이나 악이나 똑같다. 선이면 무조건 손해배상이다. 그러면 악일 때 유일하게 다시 뭐 악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그럼 요거는 자 실행으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거나 안 그럼 자기가 대신 실행하는 걸 자기가 대신 갚았다. 대입 연재. 됐습니까? 상실하거나, 대신 대입 연재. 한 경우에 준 돈 돌려받아야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이렇게 대입 연재한 경우는 무슨 건? 구상금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자, 요걸 이제 설명할 때 이 가로로 설명했잖아요. 예? 가로로. 근데 시험은 뭐를 가게 되면 세로로 한다고.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부.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담보 책임 있는 거 뭐? 부. 악일 때 아예 없는 거,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그럼 네 개는 아까 했죠.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배상 없다. 근데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는 건 뭐,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담보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하면은 뭘지라도
악의일지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요거 가지고 낸다고. 전부 타인의 권리 악의일 때도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악의일 때도 무슨 감에? 대근 감에? 되겠습니까? 악의일 때도 있는 거 전부부, 수량부족 용익적은 악의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악의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제척기간 제한이 없는 거,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실행. 그럼 나머지는 안, 선이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해가지고 문제 풀어봐라.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다 풀린다. 문제집 가져와가지고. 모의고사 또 만약에 있으면 풀어봐라고. 아,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시 부부 뭐일 때도 있다. 악이. 악일 때는 없는 거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악일 때 손해배상이 있는 거 뭐? 담보적 권리. 제척기간 제한이 없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적 권리. 나머지는 매수인이. 지금 선의 악이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노? 매수인. 그렇지. 아까 항상 상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수인. 그렇지. 오케이. 요거 잘 낸다. 꼭 낸다. 자, 근데 요거 가끔씩 요거 또 나온다. 요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됐습니까? 요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오늘 여러분 요것만 알고 가도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자, 전부 타인의 권리 있는데 누가 해제합니까? 매수인. 선임이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 무슨 재만, 해제만. 부부는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꼭 기억한다. 부부는 뭐일 때도? 악일 때. 누가 악일 때? 그렇지. 아우, 잘하네. 오, 그냥 마음에 든다. 그지? 자, 근데 요거. 근데 원래 책임은 누가 묻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잖아요. 근데 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의의 매도인이, 요거 잘 나온다. 누구? 선의의 매도인이, 매도인이 선이다고. 매도인은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매매 계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 아니더라. 이렇게. 그다음 선의의 매도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그럼 누구 거로 알았는데? 매도인 자기 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니더라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건 몰랐다고. 선의의 매도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그렇다.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안 되고. 무슨 타인의 권리에서만? 전부 선의의 매도인도 됐습니까? 무슨 죄? 해제 하면서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의면은 무슨 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지고, 돈 돌려주고, 무슨 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은 누가? 매수인이 뭐라야? 선의면은 무슨 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지고, 매수인이 악이면은 뭐만 돌려주고, 돈만 돌려주고, 무슨 배상 안 진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요거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정리하는데, 그거 요 칠판 안 보는데, 자, 요걸 칠판으로 보는데, 꼭 나온다. 이게 꼭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꼭 맞춰야지. 어? 요거.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매수인이 악의도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거, 아까 부부. 선의, 그러면 악의일 때도 된다는 말, 선의는 무조건 되고, 악의일 때도 인정이 된다는 말은 뭐라는 불문? 선악 불문 되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해제는 선의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그렇지.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감에? 대근 감에. 선이면은 대근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감액만? 대근 감액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 무슨 부? 부부. 그 다음에 담보권, 저당권 실행. 예,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거나 안감 자기가 대신 갚았을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과 해제.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되게. 결국 이 세 개는 선의악이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척기간 1년. 권리에서는 제척기간 몇 년? 1년. 근데 제척기간 제한이 없는 거. 아까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 전세권, 실행. 이걸 담보적 권리. 무슨적 권리? 담보적 권리. 행사. 담보적 권리 제한.
요 두 개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선이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아기론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특히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 것을 몰랐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일부가 그렇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도 관계 없고 누가 취득했어? 이 취득에서 이전할 수 없게 된 누가 매도인 나와야 된다. 매도인이 취득에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오, 꼭 기억한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무슨 건? 물건.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